아니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텔레비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귀국 인사를 하는 한편 긴급한 국제 정세에 관해서 All of us know that whether started deliberately or accidentally global war would leave civilization in a shambles. 오늘날 우리가 전면적인 핵무기 전쟁을 감행한다면은 전 세계는 파멸하고 말 것이며 아무도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은 소련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바이며 우리의 외교는 이와 같이 심각한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은 앞으로 방위태세를 일층 강화하는 한편 현 지국을 타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of our present relations. Most assuredl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all ever give up trying to build a more sane and hopeful reality, a better foundation for our common relations. 그리고 뒤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3마일 상공에서 촬영한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의 사진을 공개하고 군사기지 정찰을 위한 공중개방안을 다시금 주장했습니다. 남미의 7일을 진동한 큰 지진의 여파는 6,000마일이나 떨어진 하와이의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시속 500마일의 속도로 휘몰아온 산더미 같은 해일은 태평양 일대를 휩쓸었는데 하와이 지방에는 60명의 사상자와 6천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 해일은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서해안을 비롯해서 일본, 오키나와 등지도 강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등산이 금지되어 있는 알래스카 최고의 산인 맥킨리 산정에서 등산하다 조난당한 등산반 일행을 구출하고자 미 공군은 극적인 구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발 만 피트 지점의 공중기지에서 출발한 반민합동의 구호대는 만 8천 피트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려 결사적인 색출 작업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보통 헬리콥터나 경비행기로서는 부상자를 구출하러 올라갈 수 없었지만 지상반과 긴밀히 연결을 취하면서 맹활약을 전개한 끝에 민간 헬리콥터가 두 사람의 중상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부 독일에서 스릴 만점의 자동차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비와 안개를 무릅쓰고 선수들은 자그만치 44바퀴를 도는 600마일의 코스를 번개같이 달렸습니다. 경기 도중 이 차에 돌연 불이 일어나자 선수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차에서 폭발한 불길이 가솔린 탱크에 붙어 높이 30자나 되는 화염이 충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사를 무릅쓰고 경기는 진행되어 마침내 모스군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승마 선수단은 오는 로마 올림픽 대회에 대비하고자 서부 독일 뮌히에서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선수와 말의 정확한 점프, 그리고 그 동작의 우아한 곡선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고속도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팀은 로마 올림픽 경기에 앞서 수차에 걸친 드라파 승마 대회에서 그 실력을 다툴 것이라고 합니다.